육아휴직에 들어간 강릉시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이 그동안 받았던 생계급여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강릉시는 오늘 김복자 시의원이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시정질문에 대해 논란이 된 공무원의 생계급여 1,9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또 앞으로는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벌이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강릉시 9급 공무원 A씨는 무급 육아휴직 중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을 타냈습니다.